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과 벗된 것, 그리고 본문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벗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서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증거해요.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벗이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벗이 되어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래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라는 헬라어로 모이칼리데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간음하는 여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주석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이래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신들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에게 간음한 아내, 행음한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장 20절을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다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헛된 신들, 헛된 우상들을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헛된 신들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않고 고멜이란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셋을 낳는데 하나님은 다 그 이름을 쳐줘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이 연인이 툭 하면 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서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민하고 있는 이 선지자에게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 그래서 재물을 갖다가 사서 또 살고 또 살고 이러는 거야. 이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는 하나님 뜻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불같이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7절을 보니까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 16장 32절을 보니까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헛된 것들을, 헛된 신들, 헛된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행음, 간음하는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 또한 마태복음 25장 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부부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절에 이 세대도 말해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속은 더러워.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화 있을진저를 갖다가 7번이나 예수님께서 외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시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심탐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요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데 살인하고 거기다가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고 백성들을 거짓말시켜가지고 무덤성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났을 때도 거짓말시키잖아요. 이렇게 타락한 세대였음을, 악한 세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정욕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과 짝하는 자들, 세상과 버타는 자들을 또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한 공동번역에서는 이 세상과 짝하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래.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세상과 짝하여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벗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 섬기는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이요.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야. 어? 그럼 또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내가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이고 자녀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남편이 우상이고 자녀들이 우상이고 재물이 우상이고 이 세상 것이 우상이야.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근데 성령에 정말 받고 다니까 확 180도로 확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은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재물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웠는데, 아, 성령에 충만 받고 나니까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는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함과 불법의 사실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가 복이 있대. 그러듯이, 아, 이런 자가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3층 153평 밭이라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세로남교회 개척을 어떻게 시켜요? 여러분, 재물이 있으니까 시키는 거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요. 또한 공회의원인데 존귀한 자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자예요. 이런 자가 예수님께 그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죠. 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면 단칼에 그냥 목을 베어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존귀한 자가 달라 하니까 준 거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 장사를 하는데 자기 새 무덤을, 자기가 들어가야 할 그 새 무덤을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의 장사를 도운 자가 있었어요. 밤중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변화받아가지고 침략을 섞은 몰약과 침략을 섞은 이 향료 100근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장사를 같이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재물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 남편, 자녀들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그냥 막 버리고 자기 혼자 산다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버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했어요. 사도로 쓰이려고 하니까. 근데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가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권력, 명예, 사업장, 직장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 명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사업도 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직장을 다니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벗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버림의 역사예요. 버림의 역사. 본문 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여러분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영벌에 처금합니다. 지옥불에 던지를 받고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 40년 길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이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이상 싸움터에 나갈 자 장정들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중에 갈렙과 요수만 살아남았어.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수아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인 이 갈렙과 요수아만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멍절히 다 죽임을 받았어요. 득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 대적,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니 살 수가 있겠어요? 그 부모들조차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이들은 다 멸망의 형벌을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BC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왜 멸망당해요 여러분? 헛된 신들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도 원수되어 있으니 어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신들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우리가 이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과 연락하면서
육신에게 서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서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여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함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 가서 집에서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에요. 정해준 이 시간을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누가 알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생명 바쳐 이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잖아요. 생명 바쳐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말이요 나만을 위해서 달려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불에 던질 받아요. 저 천국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서 꼭 술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 세월도 아끼고 또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아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본문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자는 말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관원이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돼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3장 10절 보면 이스라엘 가르치는 선생이래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몰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아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 세례로 볼 수가 있고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가를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방법을 첫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 있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겨.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저는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이 66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66권 말씀,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만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사들과 교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똑똑해서 내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입을 빌려서 역사한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지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말재주도 없고 글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넬료의 가정처럼 말씀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를 영접했을 때에 그 고넬료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명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 있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대.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아요.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아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성령을 받아요.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한번 거듭났다고 다 된 줄 아세요? 성령의 채찍만 받지 않으면 육신의 자식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찬양을 부를 때는 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 34장을 부르면서 은혜 받았다 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능왕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했더니 큰 확신을 주시고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줄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대화를 나누고 말해요. 그리고 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또한 다섯 번째는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에 다 성령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자들이 바울이 딱 안수하니까 12명이 다 성령받았대. 증거로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현대인 성경에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자는 말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그대로 체험한 것은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그리고 나서 어떤 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에서 홀로 골방에 들어가시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손을 탁 올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 보고 야 미치게 믿는다. 점잖하게 좀 믿지. 손을 먼저 올려. 어? 그러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벅찬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 응? 전두환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 양떼들을 어떻게 하오리까. 아 내가 뭔데 이 어린 양떼들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구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시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권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통해서 대성통곡할 때가 있어요. 새벽 때 달 살 때 막 누가 한 사람 죽은 것 같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을 다 아시고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내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해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고. 로마서 8장 27절을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대. 성령께서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대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한편 질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이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나훔서 1장 2절에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시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심심해서 투기하시고 질투하시고 시기하시고 뭐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투기하시고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이렇게 진노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시뜸에서의 사건이 있어요. 광야 40년 길을 가다가 시뜸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에요.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어. 그냥 먹고 마시고 말이에요. 음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백성의 두령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확 우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걸 누가 봤느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서 창을 들고 가서 그 연놈들을 탁 찍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가 풀어졌대. 이때의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래요. 야고보서에서는 2만 3천 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틀리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을 그들을 진멸치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그 연놈들을 딱 죽였더니 하나님의 노가 돌이켰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겠는데 돌이켜서 이렇게 진멸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벗대지 말고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은 천대 은혜가 각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천대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